면허취득을 준비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브레이크가 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가끔가다가 실격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차에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2개 뭐 1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브레이크 꼭 3개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는데 주행 테스트 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안 내리셔가지고 실격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자동차에는 제가 앞에 브레이크가 3개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대해서 사이드 브레이크 또는 핸드 브레이크, 주차, 차를 못 움직이게 채워져서 주차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자, 이 주차 브레이크는 뒷바퀴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브레이크인지 모르는 분들 많은데 뒷바퀴 브레이크인데 이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실 때는 이렇게 자, 들어서 버튼을 눌러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버튼 누르지 말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따다닥 하고 다시 올릴 때는 이렇게 들어서 자, 이렇게 살짝 드는 거 보이죠? 발 힘 느껴지죠? 들어서 내리주시고 그리고 계기판에 꼭 이렇게 빨간불 꺼지는 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들어서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들어서 버튼 눌러서 내리면 됩니다. 가끔 이제 버튼을 누르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고 올리면 이게 들어올라가요. 꽉 안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차 브레이크를 놓는 순간 살짝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는 순간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라? 이렇게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들면서 가끔 이제 꽉 채워놨다고 잘 안 내려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들어서 그래. 꽉 채워도 제가 지금 꽉 채워볼게요. 있는 일 다 지금 꽉 채웠습니다. 살짝 들면 내려가요 이거. 내려가니까 이거 안 내려가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뒷바퀴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렇게 발른 앞바퀴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입니다. 풋. 예, 풋 브레이크여서 앞바퀴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우리 이 승용차들은 전륜구동입니다. 엑셀을 밟으면 앞바퀴가 굴러가는데 앞바퀴 브레이크를 눌러서 앞바퀴를 동력을 끊어버리면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 놓고 자, 여기 주차 브레이크 올라왔죠? 이러도 엑셀을 밟으면 차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꼭 내리시고 가야 되고 실격되고 안 내려가면 계속 달리다 보면 뒤에 차에 마찰 때문에 하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브레이크는 뭐냐면 자 엔진 브레이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브레이크를 떼고 자 제가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부는데 떼면 속도가 줄죠. 예, 다시 우리가 기어놓고 엑셀 부 속도 올라가다 떼면 속도가 줍니다. 요게 엔진 브레이크예요. 자, 엔진 브레이크는 차를 멈추게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엑셀로 속도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엑셀로 속도 조절. 그게 뭐냐면 엔진 브레이크를 적당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모르면 내가 무조건 브레이크로만 제동하려고 그래서 힘이 많이 들어가고 타이밍을 놓치다 보면 그 브레이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지 여러분들 차를 더 부드럽게 멈출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 브레이크는 총 몇 개? 3개입니다. 엔진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뒷바퀴 브레이크, 풋 브레이크, 앞바퀴 브레이크 요거 기억해 주시고 시험 보실 때 주차 브레이크 안 내려서 실격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